요즘 애교가 돼요? 아니 그지? 아니 아니잖아요. 제가 애교 있게 생겼어요. 촬영하시는 분 세팅하시고 나가주세요. 진짜? 아니 안 치네요. I have a question. 죽어라 이러고 내는 문제에 가까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왜 치는 거예요, 저거? 저도 단어를 다 몰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 편집에서 편입 영어 강의하고 있는 이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김영 편집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남휘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능에서 사실 영어는 약간 찬밥이죠. 그렇죠, 사실은. 왜냐면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어. 탐구랑 영어랑 비슷한데 난이도에 따라서 탐구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영어가 조금 더 중요할 때가 있고 그 정도라서 예전에 상대평가였을 때는 영어의 뭐 빈칸 킬러 이런 거를 만약에 다 맞았다 그러면 수학에서 사소한 실수가 하나 있어도 커버가 돼. 커버가 됐거든요. 편입 공부를 할 때 수능 베이스로 편입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험 자체도 수능보다 편입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한 급 정도 높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급 정도 높거든요. 그렇게 어려워요? 네네. 편입용은 진짜 어렵죠. 수학은 어렵다는 난이도를 비교하기가 좀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게 일단 공부할 양적 측면으로 따지면 편입이 훨씬 많은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수원수투 미적분을 만약에 수능 치는 친구들이 고른다라고 하면 수원수투 미적분 합친 것보다 미적분학 하는 과목이 많거든요. 근데 그 미적분학이 네 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학 공부를 할 때 힘들다는 건 어렵다, 못 풀겠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한다.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수학 전공 학생은 좀 유리한가요? 수학을 시험 치니까 수학 전공이 유리하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저도 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 유리하고 거꾸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양적 측면은 편이 훨씬 더 많은데 그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 범위를 완벽하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편입은 사실 그런 건 없는 거죠. 이게 영어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워서 100점 맞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남들보다 잘 보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수학은 100점도 나오나요? 100점도 나올 수 있지만 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타임 어택을 줘요, 시험에서. 또 그치. 문제가 안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변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을 팍 줄여주는 거죠. 기계처럼 팍팍팍팍 풀어야 풀었다. 아 근데 이거 실수했네. 이렇게 틀리는 거죠.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 보고 한참 동안 생각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편입 수학에서 생각했다? 날아가는 거죠. 시간 날아가고 점수 날아가고 막 속보 남이 좀 편입 수학 쉽다고 해 막 논란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능도 쉬워요. 근데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영어도 교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방향 설정이랑 어떻게 훈련해라 인 거고 본인이 얼만큼 어휘나 반복 훈련을 했냐 여기에 달려있는 수학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반복 훈련을 해나가서 시간을 쏟아부으면 그만큼 점수로 환산돼서 돌아오는 그런 시험. 수능 수학은 수포자가 또 레벨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포기했다. 한 대까지 했는데 2등급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도 있고요. 1등급까지 심지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서울 의대를 가고 싶은데 킬러는 도저히 못 풀겠다도 있고요. 이게 자기만의 사고력 수준에 따라서 그 레벨이 있는데 편입은 그런 거 없고 해!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작년도 문제랑 올해 문제랑 그냥 숫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 문제를 달달달달 풀었어요. 이거 6분의 1로 T파이였는데 이렇게 딱 찍고 넘어가면 바로 한 문제 풀고 넘어가요. 그리고 보통 틀린 친구들이 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요가 아니라 까먹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능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편입 자체가 일단 드라마를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수능 가르치면서 서성감 붙는 친구들의 팩트럼을 생각해보고 그 베이스에서 시작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엄청난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수능판에 갖고 가면 이제 막 정말 전국적인 수준의 엄청난 성과로 이제 보여질 텐데 이게 막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야 너도 남이종 들으면 할 수 있어. 편입 영어의 이 진짜 무서운 점이 저도 단어를 다 몰라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딱딱이 물어봤는데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네, 모르는 네. 단어만 나오면 나도 몰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말 아무도 안 쓰는 단어들 뭐 잊지도 않은 단어들을 막 물어본단 말이죠. 인문계 학생들이 그 정도의 영어를 하고 들어오지는 않고 대학에 가서도 그런 영어를 죽을 때까지 만날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왜 치는 거예요, 시험을? 그런 시험을 왜 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못 풀어요, 그러면? 그쵸. 왜냐면 단답형
형의 단어가 4개가 나와. 네. 근데 거기 있는 4개 중에 내가 3개를 몰라버려요. 그러면 네. 위에 해석이 다 됐는데 밑에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거죠. 물론 교형 편입의 이 어휘 데이터베이스는 강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걸 다 커버하려면 어느 정도 외국어 사용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휘 수준을 한 2만 단어 정도를 안다 그러면 그건 거의 수준급이거든요. 근데 2만 단어를 훌쩍 넘는다는 거야. 다 알고 풀려면. 그래서 인문계가 만약에 내가 진짜 완벽하게 100점 맞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연계 물론 수학도 하고 수학 범위도 넓고 하지만 자연계한테는 남일용 교수님이 있잖아. 자연계는 사실 거의 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문계의 어려움에 자연계가 어떻게 비비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 상대적인 거 아닐까요?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지. 남들보다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건 그래. 근데 다른 맞아요. 친구들이 공부를 덜 하면 자기는 좀 할 수 있는 게 좀 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자연계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자연계를 나와서 일하고 할 때 수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하죠. 수학은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거고 편입 시험을 본 그거가 나한테 어차피 남는 거니까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건 거잖아. 근데 죽을 때까지 볼 일이 없는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도 볼 일이 없는 아 인문계의 그 고충은 진짜 인문계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가르치는 저 아니면 알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인문계에 공감합니다. 자연계는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남유종 교수님이 있지? 영어가 합리적이지? 근데 우리 인문계는 일단 남유종 교수님이 없고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싸움 것 같아요. 인문계 화이팅. 자연계에서 중요한 게 수학이냐 영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냥 학생들한테 아무나 잡고 너 수학이 중요해 영어가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건 너무 일방적인 게임인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맞네. 대답할지가 되게 궁금하긴 한데 뭐 굳이 수학이 더 중요하고 뭐 이런 이유를 말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 정도예요. 이 친구들은 일단 1, 2학년 때 그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3학년부터는 그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전공을 공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필요하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과목 중에 공학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목이 공학수학이면 당연히 공대를 가려면 필요한 수학일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번째 과목이고요. 나머지 세 과목은 뭐냐면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개 과목이에요. 미적분학 두 개랑 선형대수학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공학수학을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수준의 수학 실력이다. 그러면 편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그러면 대학에 못 붙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와도 졸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거 수학은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 친구가 공부를 해서 대학에서 자기를 증명할 때 뭐 영어도 뭐 성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프로의 전공과 미래 직업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수학 없이는 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아예 말이 안 돼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대학도 있잖아요. 수올. 수학만 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만 뽑아도 전혀 문제가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영어를 굳이 잘하는 애를 뽑았다가 수학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데 영어로 들어온 애가 그랬으면 네. 오히려 말씀하신 맞아. 것처럼 졸업을 못하니까. 저는 그리고 약간 개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도 하나 있는 게 학교에서 저도 이제 입학을 학교를 다닐 때 영어로 수업해야 되는 게 강제화가 됐어요. 제가 입학하고 나서 네네. 교수님들이 다 유학파였기 때문에 영어 수업이 가능은 하시긴 한데 이제 처음 하시는 거죠 영어로 수업을.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알아듣고 공부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랑 수업을 하는 건 좀 다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힘든 거예요.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 때문에 소통에 방해된 부분도 있었어요. 차라리 한글로 수업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를 못해서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이제 사이드로 정상적 수준까지 하는 게 이과의 덕목이고. 아 덕목.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가끔 학생들한테 수학부터 경지에 오르고 나면 까먹을 만할 때 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 영어로 머리 좀 식히고. 아 그치.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반박을 할 수 없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드러내볼게요. 영어가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이과 애들한테. 근데 이게 사실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수학의 중요성이 압도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수학은 모두가 사실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수학을 잘하고 싶어 할 거고 내가 자연계 편입 준비하는데 나는 수학 말고 영어로 득점할 애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없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자연계
학생에게 약간 좀 수치스러운 일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만약에 그러면 모두가 수학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게 합격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캐스팅 보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영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편입 문제를 보면서 왜 자연계는 이렇게 문제가 합리적일까? 인문계도 수학을 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밸런스적 측면과 교양적 측면에서 사실은 인문계도 보면은 이제 뭐 경제학과나 또 통계학과나 뭐 심리학과도 수학을 좀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행렬을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나는 행렬을 배웠지만 얘들은 안 배웠으니까 애들이 막 푸는 걸 보고 야 너 그걸 왜 해? 그랬더니 이게 없으면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마 인문계 교수님들도 수학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너무 설득돼 버렸잖아. 내가 완전 넘어가 버렸잖아 지금. 이제 인문계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이슈들 중에 결국은 이 친구들이 통합적 인재가 돼야 되는데 양자역학이든 상대성 이론이든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아니 싫어는 아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소양으로서의 수학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이렇게 니즈가 교수님들한테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인문계 영어는 너무너무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인문계 수학은 반대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수학보다 중요하진 않은 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영어 교수님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취업도 해야 되잖아.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점수를 보잖아요. 아니, 저는 왜 보는지 알겠어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구나라는 걸 너무 잘 알겠어요. 네. 결국은 새로 나오는 논문이나 내가 관심 있어하는 어떤 분야냐 이런 데서 이런 그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영어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게 딱 학술적인 내용을 너가 이해할 수 있는지. 수학을 잘해야 되지만 영어를 잘하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수학은 양윤정 교수님이랑 완벽하게 끝내시고 영어는, 영어는 네. 저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저도 있어요. 아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아 제가 머리를 진짜 꼭 한번 길러서 묶어야지 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버티고 자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근데 그랬어요. 처음에 런칭하면서 공부라는 건 쌓이는 거라서 맨날 하다 보면 머리카락 길듯이 그냥 네 실력이 길 거야. 그래서 나도 머리 길를게. 너 시험 끝나면 내가 이렇게 치렁치렁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오프닝 때 약속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기르고 있는 건데. 아 지금 기르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 근데 한참 더 길러야 되겠네. 근데 우리 네, 남일원 교수님을 네. 볼 때마다 머리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갖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실 네. 보면 남일원 교수님 따라 남일원 교수님 따라 그래서 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남몰래 흠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머리를 기르면 소가 핥은 머리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눌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맨날 보기 싫어서 억지로 뭐 일로 왁스도 해보고 뭐 드라이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걸 선을 따라서 파보자.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이거는 뭐 할 때 좋냐면요. 머리 자르러 가는 주기를 알려줘요. 이 선이 안 보이면 아 이제 머리 자르러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로직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 거고 네. 뭐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러고 있는 그 거꾸로 수염은 또 계속 매번 깎으시네요. 아 네네네 네. 이게 이렇게 수염이 예쁘게 나면 되는데 그 왜 저는 내시 수염이라 그래도 그래서 네, 수염은 못 기르고 있습니다. 너무 간사해 보여가지고 저는 안 자르니까 이게 편해지니까 너무 이제 못 자르겠더라 귀찮아서. 그리고 이거는 수염 기르는 분들만 공감하는 건데 어느 날 가끔 이제 저도 거울 보다가 좀 지저분해 보여서 깎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날 잡아서 한번 깎으면 되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옷 벗고 있는 느낌. 수염을 깎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여기가 수치스러워요. 정말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못 깎게 되더라고요. 남유정 교수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남유정 교수님 헤어스타일로 그 제가 영어에서 거의 제일 어려운 문법을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나도 궁금하다.
선생님 강의를 너무 잘하세요. 저도 그 한 끼 특강 그 강의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 저는 사실 영어 공부를 할 마음이 1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강의가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면서 와 진짜 재밌다. 열심히 웃기겠지. 저도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한번 보면서 와 근데 시간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느낌.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네. 제가 내가 너무 감동 먹었어. 안 친해요. 그렇게 별로 안 친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나 저기다 친하다 그랬는데. 약간 이열 교수님이 그 유머 같은 것들도 많이 스탯 올리시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편하게 구독 보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재밌는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스토리만 보면 거기 다 올라오길래.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내가 네. 수험생들한테 너네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랜덤으로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 내가 짬짬이 딱 그냥 베스트만 모아놓을 테니까. 진짜 그래요. 네. 너가 오늘 내 스토리를 보면 너는 오늘 인터넷은 다 한 거다. 그래서 그 좋아요를 누르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유튜브에도 댓글 남기는 거예요. 좋아요 하기보다는 아, 잘 봤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남혜정 교수님을 되게 옛날부터 처음 이제 강의 시작하셨을 네. 때부터 원체 유명하셨고 전국의 탑스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옛날부터 알았고 방송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멀리서만 봤었어요. 근데 이제 남혜정 교수님이랑 같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되게 많이 겹쳐요. 맞아요. 여기 가면 여기도 여기 언니 계시네. 여기도 여기 언니 계시네. 근데 김영표님 런칭할 때 네 맞아요. 선생님 우리가 짜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각자 이렇게 컨택이 된 건데 네 그래서 네. 여기도 남혜정 교수님 님이랑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묻어갈 수 있잖아. 아닙니다. 남유정 교수님한테 묻어갈 수 있잖아. 세상에 이게 제가 언제 남유정 교수님이랑 이렇게 투샷을 찍어보겠어요. 이건 정말 아니 진짜로 네, 그래서 오늘도 조교 선생님들한테 자랑하고 왔어요. 나 오늘 남유정 교수님이랑 투샷 찍는다. 니들이 언제 남유정 교수님이랑 투샷 찍을 날이 올 것 같냐. 전 투샷 찍으니까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상반신만 나오는 거 맞죠?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서서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 어디에 카메라 접어주지? 이랬는데 이거면 괜찮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네. 교수님 애교가 돼요? 아 저는 솔직히 이 애교 그 원고를 보고 대본을 보고 아 왜 모든 기획하는 분들은 이런 걸 집어넣을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영상을 찍으러 오면 사람이 부담도 없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맨 마지막 질문에 애교 같은 거 딱 꼭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장기가 있으면 뭐 뭘 해봐라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근데 나는 팍 하기가 싫어지면서 아 싫어 이런 거. 근데 나는 애교라는 게 들어있는 게 지금 태어나서 처음인데 교수님이 되게 애교가 있게 생겼나 보다. 아니 그지? 아니 제가 애교 있게 생겼어요. 한쪽 같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애교 있을 거라만 들어. 네. 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게 있어서 아, 올 때부터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흘러가냐면 안 하고 버텨요. 안 하고 계속 버텨요. 막 그러면 뭐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하는 그렇게 하면은 교수님 하시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아 저는 못해요. 아 저는 못해요. 아 저는 못해요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이게 배어있네. 아니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배어있네. 네. 남불리네 남불리. 아니 저는 진짜 애교가 없어요. 제가 네. MBTI가 극아이거든요. 완전 아이 중에 끝판아이예요. 그래가지고 강의할 때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냥 쭈글쭈글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할 때는 막 춤도 추고 막 하는데 그거 우와. 이제 칠판하고 나하고 카메라하고만 있을 때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김영표님에서 촬영하는 건 조금 딱딱해요. 왜냐면 김영표님에서 촬영할 때는 촬영자분이 있어. 제가 딴 데 촬영할 때는 제 혼자 찍거나 이럴 때는 네. 촬영하시는 분 세팅하시고 나가주세요. 그러고 막 이러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진짜 아니야. 나가란 말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나가란 거 아니야. 아니 잘못했어요. 아니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첫 강의를 이제 강남 인강에서 찍었거든요. 강남 인강, 인강으로 첫 강의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없는 데서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뭐 EBS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카메라가 더 편한 거야. 현강할 때는 제가 엄청 엄숙해요. 보고 싶다. 온라인에 비해. 온라인에서는 이제 방정 맞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솔직히 이거는 인강으로 시작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아이라서 그런 거. 아 그런가? 왜냐면 저도 똑같이 강남 인강을 시작했고 EBS에서 인강 찍었고 했는데 저는 카메라만 있고 혼자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아침부터 막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장이면 사실 문제를 풀다가 잠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친구가 지적해주면 아 이거 고치고 다시 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강이면 이제 몰랐잖아요. 저는 혼자 틀렸으니까. 맨 마지막에 답이 안 나오면 딱 다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인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면 똑같이 한 시간 찍어도 정말 세 배는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하나 찍고 나면 이제 밥 먹고 그냥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 저는 카메라랑 찍을 때는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근데 현장 강의를 할 때는 아침에 이러고 있어요. 아 어떡하지? 왜냐면 이렇게 눈들이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는요. 아. 그래서 학생이 두세 명이라도 앉아 있어주면 카메라보다는 학생을 보고 하다 보니까 얘네랑 대화를 했는데 영상이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찍으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네가 되는 거고요. 아. 소통도 힘든 게 알겠죠? 네 알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아, 농담도 그렇구나. 막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웃고 뭐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고 또 제가 한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었던 게 수능 강의 할 때는 이제 스튜디오가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10시, 11시에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고 새벽에 촬영해야겠다. 맞아요. 새벽에 그렇게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11시부터 촬영해서 2시에 끝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그 스튜디오 원래 다 방음문 돼 있잖아요. 문 딱 열고 나오면 정확한 새벽에 지하실에 나 혼자 카메라랑 난 방금 뭐 하다가 나온 거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이거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해요. 그리고 밖에 나와보면 지나간 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 여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충격 이런 게 있어요. 아, 난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와 정반대구나. 난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형광은 힘을 쓸어 가는 거고 아... 카메라랑 막 대화를 하면 이제 힘을 받고 가는 거. 그래서 우와. 현장 강의 가기 전에 촬영을 하고 가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진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면 넌 이제 시험 보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면 아 나한테는 지금 이 여름이 남아있구나. 이 여름을 뜨겁게 불사르면 나는 날씨가 시원해질 때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그치만 이게 100점짜리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공부하는 거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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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서 쌓아가시면 돼요. 생각해봐. 너가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쉽니 어렵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국의 모든 경쟁자들이 다 힘들까?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 할 것 너무 많다고 절대 쫄지 마세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자연계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연계인데 영어가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왜냐면 자연계 영어는요 정말 빠르게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자연계 끝까지 한번 편하고 쉬운 길로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계도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인문계 자연계 공통으로 니네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해도 이 결승선에 도달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게 아니야. 죽도록 달렸을 때 간신히 합격선을 넘을 수 있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을 확실하게 불사르면서 이열 교수와 함께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사실 여름부터 시작하는 이 친구들은 뭐 마음가짐이랄 게 없을 거예요. 무조건 자기는 엄청 급하거든요. 여름인데 지금 할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자기가 아마 뭐 믿거라 하는 게 있었겠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그런 친구라면 정말 이제 물불 가리지 말고 무조건 더 많이, 더 최대한 많이 공부한다는 그 마음, 지금 마음 급한 그 마음을 공부에다 다 쏟아부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앞에 조금 공부 한 달 하려고 했는데 해본 건 없는데 지금 벌써 여름이 된 친구들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급하죠. 거기 죄책감까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얘네들이 제일 많아요. 아. 얘네들이 제일 많다고요. 여름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사실 소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온 친구들도 정말 소수예요. 사실 자기가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다 여기에 같이 모여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친구들하고 간다. 걔네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 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죄책감은 이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쭉 가는 게 맞고 오히려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들은 그래도 정말 일찍 시작해서 한 절반 가까이를 열심히 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애들인 거죠. 사실 1년 중에 반년을
성실하게 끌고온 애들은 그 관성이 붙어서라도 무조건 나머지 반년은 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해주고 제발 풀어지지만 말고 되게 어렵게 만든 습관인데 그 습관만 유지를 좀 해주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해줘야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은 그 가운데였죠. 맨 처음에 뭐 시작한 친구들이 어차피 마음 급할 거고요. 잘한 친구들이 계속 잘할 거고요. 이 친구들이 너무 죄책감 갖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이제라도 마음 다잡고 남은 기간 충실하게 보내면 쉽진 않겠으나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1등 편입 대표 브랜드 김영 편입에서 만나요. 김영 편입에서 만나요. 안녕.